Are you ready? 부탁은 안 되고. 자, 본격적으로, 자, 제 4회 강대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나한테, 일단 누나가 봤지만, 누나가 오늘 이렇게 쳐줄 큐시트는 좀 허접하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최선이었고, 이거 이 정도는 이따가 알아주면 됩니다. 일단은, 자, 참가자 소개 및 룰 설명. 이 있겠습니다. 참가자 소개 및 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참가자분들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참가자분들 들어오세요. 누나 채팅창만 봐주면 돼요. 채팅창만. 그래도 누나 최군 형은 안 해. 나도 최군 형이랑은 좀 친분이 있거든. 아, 왜냐면 그분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 그래서 사실 아는 거지. 나는 이렇게는 잘 막 이렇게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해도 돼. 그래서 최고는 워낙 이름도 많이 거론되고 막 그래서 아는 거지. 뭐 그분을 따로 내가 뭐 친분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자,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많은 좀 준비를 하고 뭐 좀 대충 했지만 그래도 이제 리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게 제가 또 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네. 자, 그래도 누나가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니까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가자 결승전에 올라오신 분들, 자, 결승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이 두 분입니다. 이거 좀 전자를 좀 끄고, 결승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 가수 리누 씨, 네. 리누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반인 정명규 씨. 네. 근데 노래를 참 잘해요. 잘하시니까 노래를... 결승전에 올라오셨겠죠? 그건 그렇죠. 네네. 이제 누나가 좀 이게 있을 텐데 리누 씨. 그럼 제가 리누 씨를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네. 현재 BOK의 보컬이며 가수입니다. R&B 창법의 달인이며 기교와 스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선전에서 점수 기준 6위로 81.1 16강에 올랐으며 16강에서도 6순위 71.71로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에서는 3순위 84.5로 준결승전에 진출하였고, 듀얼 토너먼트 방식의 준결승전에서는 기본 경연 92점과 승자조 경연 89.6으로 비교적 손쉽게 결승에 진출하셨습니다. 아, 네. 라디오 같아. 네. 역시 라디오 같은 것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 많이 해봤죠.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여기 존댓말 하다가. 아무튼 이제 정명규 씨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판주 출신이에요. 판주 출신이고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가 특징이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선전 점수 기준 5순위에서 81.7점, 16강전에 진출했고 16강전 또한 5순위 88.8점으로 8강에 진출을 했었고 8강전에서는 당당 1위로 91.7점으로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마찬가지로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준결승전에 최종전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BJ 오사님은 93점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하신 분입니다. 와. 일반인인데.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강대전은 이제 그 좀 텀이 많이 길었어요. 이게 결승전 하기까지. 아, 원래 조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한 달에 걸쳐서 1주, 2주, 3주. 왜냐면 내가 아까 때문에. 오프닝을 봤는데 좀 원래 해야 되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프닝도 만들었었는데 오프닝도 만들지도 않고 오프닝도 틀지도 않았네. 이게 서기셔도 돼요. 서기셔도 되고 이분들 일단은 강대전 오프닝 이제 이거 한번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갈게요. 잠깐 누나 잠깐 얘기 좀 한번 하고요. Are you ready?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나온 거구나. 영광인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어떤 날보다도 정말 중요. 왜냐면 이 결승전에 올라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오늘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떨리는 그런 자리일 텐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맞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다. 예, 방제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제4회 가왕대전 결승전 방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오늘의 네. 오늘 룰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오늘은 총 3개 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개사 미션입니다. 참가자가 원하는 노래를 선택하고 그 노래에 자기 이야기를 입혀서 개사하여 부르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마주 미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가수 또는 롤모델인 가수의 노래를 선택하여 부르는 미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네. 둘이 같이 부르는 적과의 동침 콜라보 미션인데 서로 경쟁 상대이지만 세 번째 미션에서는 두 분이서 듀엣으로 같이 경쟁을 할 거예요. 와, 네. 어렵겠다. 그 곡에서는 자기 파트를 누가 잘하냐에 따라 점수가 달리겠죠. 그래가지고 참가자 시청자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1라운드에서 3라운드 점수 총합이 높은 참가자가 우승자가 되면 우승 상금은 제가 직접 이거 앞으로는 상금 200만원 결승 우승자 뒤에 있는 거? 와. 우승 트로피와 함께 되고 준 우승자는 100만원의 상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성심성의껏 만들어주신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2라운드가 끝나고 뮤직비디오를 두 분 거 틀어드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경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성공 후궁을 누나 정해야 돼요. 누나 정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냥 둘이 가위바위보 하면 돼. 그러면은 또 너무 좀 그렇잖아. 왜? 아무리 또 아프리카식으로 한다 해도 왜냐면 가장 원초적인 게 가장 재밌는 거야. 결승이라고 해서 꼭 막 뭐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런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누나가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도 현직 가수 다 가위바위보로 하자는 의견이 되게 많아. 누나 그렇게 쳤으니까 누나가 더 인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꿀리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 내가 만약 누나 이 말을 거스르잖아? 이 새끼 실수하네. 이거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건 이거야. 뭐? 한 소절씩 누나한테 어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좀 더 내 마음이 심쿵했다. 근데 내가 감동했다. 근데 사실 나는 내가 누군가의 노래 실력을 막 이렇게 평가할 만큼 그럴 정도의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와, 또 겸손. 아니 진짜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음악 프로에 뭐 이렇게 내가 심사위원으로 나간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신지 실수하네. 너 누구야? 신지 실수. 너 누구야? 알았어. 오케이. 누나 그래도 들어줘. 그래도 그래, 그래. 오늘만큼은 그래. 들어줘. 그래 그래. 자, 한 소절씩 뭐. 필요 그래도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대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 올려줘야지 내 거 꺼주고 누나 하면서 들어주면 돼요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오케이 마이크 주고 마이크로 해야 돼요 내가 목소리 들려야 돼 누나가 좀 더 들었을 때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쪽으로 볼게요. 그럼. 불편하지 않을까? 오케이. 내가 쳐다보면 떨릴까 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세레나데인데 갑자기 노래 잘하게 되거든요. 아 상관없어. 성공 후보만 하면 되니까. 부를까요? 세상 가득 네가 내려 my precious 내 몸 가득 너의 향기가 아른아른 녹아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이 이어폰을 안 껴가지고 그 음량 조절이 안 됐어. 네, 살짝 살짝 깨지는 정도가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자 누나가 자 그러면 질질 끌지 맙시다. 끌지 맙시다. 아 리누 씨가 리누 씨? 네. 오 리누 씨가 더 더 저 잘 들었다. 네. 더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럼 리누 씨가 성공 이제 성공을 후공을 정해 주면 됩니다. 먼저 성공을 할지 후공을 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해야지. 네, 가서. 누가 후공할 거예요? 제가 뒤에. 네, 아 후공? 네네. 그럼 성공. 네네. 자 이렇게 성공 후공이 정해졌습니다. 정명규 씨가 성공이고 리누 씨가 후공인데 이거는 룰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계속 3라운드까지 룰을 왜 안 바뀌느냐? 그래도 목 관리가. 그럼요. 후공이 불렀다가 또 성공을 하면 또 에이, 다시 두 곡 연속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기 에이.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공 후공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도 이게 제가 지금 순서가 좀 이게 아니라 뒤죽박죽되니라 좀 꼬였는데 이 리누 씨와 정병규 씨가 누군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잠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활약상 하이라이트 같이 보면 됩니다. 잠깐 이거 여기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성공 정해졌어요. 성공 정해졌습니다. 내가 원래 진행이 이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성공 후공이라 그랬다고 지금 다 난리 나서. 자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군지 예선전이랑 뭐 이럴 때 16강 전 때. 알아줄 사람 너야 너도 마찬가지. 정명규 씨. 아 이때는 예선이라 다들 긴장을 좀 했구나. 더 긴장됐고요. 누나 앞이라서. 아 확실해. 아 좋다. 저 때랑 나랑 복장이 똑같은데? 이때 뮤지컬 방식으로 미션을 줬었어. 그게 미션이었고. 뮤지컬. 이거 여자 노래 1, 2 노래 아닌가? 그치. 주름진 손을 맞잡고 네 마음은 따뜻했다고 언젠가 만날 우리 이거는 셀프 콜라보 미션. 영상을 따가지고 직접 서로 미션 좋지 않아? 여기서 한 거예요. 좋네. 크로마키 깔아가지고 이거 레전드였죠. 이거 괜찮았다. 그치? 세상 그 누구보다 자 야, 이렇게 해서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뭐 예선 근데 두 분이 스타일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정명규 씨는 굉장히 허스키한 느낌이 있고 리누 씨는 약간 감성적인 게 조금 더 뭐 약간 이게 좀 다르네. 역시. 그래가지고 오늘 누나한테 오늘 누나한테 좀 그걸 하나 줄 거예요. 뭘 줄 거냐면은 누나한테 중간 1라운드 각 매 라운드마다 누나가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서 두 사람 두 노래를 듣고 나서 리누어나 정명규에게 5점을 줄 기회를
드릴게요. 아 기회가 아니라 누나가 5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한번 부담스러워도 한번 잘 듣고 잘 듣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이 굉장히 크니까 누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점수인데 이게 사실 0.1점도 사실 굉장히 큰 점수인데 엄청 크지. 아 5점이면 5점씩 자 그래서 자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는 개사 미션입니다. 개사 미션. 재밌겠다. 개사 미션. 자, 개사 미션. 자, 노래 준비해 주시고. 자, 리뷰. 오케이. 개사 미션. 자. 퀄리티는 내가 준비성은 좋은데 진행이 좀 미흡한 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다 이해하실 거야. 네. 자, 개사 미션. 첫 번째 곡이 뭔지 보겠습니다. 내 사랑 그대여 그대 나를 본다면 나만 알고 눈삼치면 알게. 야, 바나나에 이거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안 그래도 노래도 약간 고난도인데 여기 개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개사를 한 거야. 아예 가사가 틀린 거지. 이건 뭐야? 이거 여자도 나도 못 부르겠는데 이거 너무 높아서. 근데 에이, 남자분이 와. 그 개사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뭐 누가 나보고 신비 누나래. 자막은 안 띄워드립니다. 자막은 안 띄워드려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안 띄워드리고 갑니다. 우리 누나는 우리가 살짝만 얼굴만 요 정도만 이렇게 중간에 이 정도만 이렇게 빠져주면 오케이. 되고 오케이. 자, 이 노 마이크 켜주고 이 노래를 준비한 그 이 왜 준비 뭐 그치 개사를 쓴 설명을 좀 사연 아 개사를 쓴 사연은 저를 첫사랑을 생각하며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사랑 네. 그러면 되게 슬플까? 헤어졌으니까 어쨌거나 아름다울까? 왜냐면 아름답게 남는 첫사랑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촉으로 끝나는 첫사랑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누나의 첫사랑 몇 살 때? 나? 17살 때. 17살 때. 벌써 뭐 첫사랑이 이루어졌으면은 뭐부터 뭐? 이란마! 자 알겠습니다. 실수하네. 아, 자 잡소리 이제 그만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바나나에 그대가 나를 본다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박사 여러분들 하트 많이 올려주시고 매너 채팅 해주세요. 그대가 나를 본다면 그대와 다시 마주친다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밥을 먹고 다니는지 혼자서도 잘 지내는지 슬프게 눈물 흘리면서 떠나 너 사랑 그대여 그대 나를 본다면 슬픈 기억 모두 잊고서 늘 기억해 줄래요. 그댈 못 잊었으니까 아직 사랑하니까 제발 가지 마라. 그대를 볼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두 번 다시 그대 손을 놓지 않을래요. 저렇던 그때 실수가 돌이키지 못할 작은 상처가 이렇게 우린 멀어지겠네요.
야. 나 닭살 녹았어. 진짜? 대박. 소름 끼쳐. 뭐야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어머 웬니. 닭살 한번 보고 싶다. 어머 웬니. 어머 어떡하니. 어머 너무 잘한다. 야, 잘 들어. 잘 들었네요. 진짜 미쳤다. 미쳤어. 바로 우리 노래 끝나자마자 투표란 거래. 투표란 걸 하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하면서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말해줘도 됩니다. 오케이? 일단 자, 일단은 바나나의 개사 미션에서 그대를 본다면, 그대가 나를 본다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았고, 자 마찬가지로 투표 가겠습니다. 만족 불만족 가니까 여러분 잠깐 잠깐 얼려주시면 돼요. 잠깐 투표할 때만이라도. 자 투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20초 어디였냐. 오케이. 자 20초만 갔습니다. 누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일단 너무 소름도 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 고음이 올라가는 건 내가 볼 때 저분은 워낙에 잘 올리시는 분인데 제일 중요한 끝까지 노래가 끝날 때까지 감정선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자 투표는 끝났습니다. 자 과연 점수는 1라운드 몇 점이 나올지 정명규 씨 공개 가겠습니다. 자 내가 3-2-1 하면 과연 점수는요 이 정도만 해줘 누나. 네. 자 공개하신다. 3-2-1 과연 점수는요. 야 만족에 88.7점. 우와. 받았네요. 만족에 88.7점. 대박. 야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점수. 정말 잘 나온 겁니다. 누나가 들은 그대로 점수 잘 나왔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와 점수 많이 줬어요. 우와 좋습니다. 진짜. 부담되겠다. 두 번째 후공자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예. 원래 성공자가 부담되는 건데 맞죠? 예 맞아요. 근데 점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근데 만약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내가 되게 부담스러워지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누나도 뭐 이런 거 막 좀 이렇게 막 대회 막 이렇게 막 배틀 붙어본 적 있나? 가요제 많이 나가봐요. 가수 데뷔 하기 전에 상 엄청 많이 받았잖아. 근데 난 대상은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대상? 응. 내 마음속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모두 마음속의 대상이야. 상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자 다음은 바로 후공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후공자. 자 두 번째 후공자가 준비한 노래 리누 씨. 리누 씨 자리 해주시고 여기서 뒤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1라운드 어떤 노래 준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개사 미션 리누 이 노래를 와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누나는 좋아하는... 이 노래가 근데 그리움만 쌓인 애 이 노래를 우리 윤민수 선배님이 부르신 거를 지금 개사를 한 거지. 개사를 한 거지. 근데 약간 리누 씨는 목소리가 이 윤민수 씨랑은 조금 상반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소화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기대가 된다. 자 마이크 좀 해주고 이 노래 그 준비하게 된 사연. 뭐 개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연으로 준비를 해줬죠? 저도 뭐 그 개사에 대해서 어떤 곡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민수 형님 때문에 또 가수를 꿈꿨던 옛날 시절도 있고 해서 민수 형님이랑 같은 쪽 이제 그쪽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겸사겸사도 존경하는 가수라서 이왕이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개사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개사를 좋은 했습니다. 생각이야. 대선배님 앞이신데 형님 또 이렇게 잘 보이면 또 누나가 키워주지 않을까 바랍니다. 네, 나도 지금 컨트롤 잘 못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선배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데뷔 연도는 제가 훨씬 먼저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누나시에요 저보다. 아니요 윤민수 씨가 실수하네. 그래서 예, 선배님이라고 한 거지. 예, 연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리누. 자 많은
하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죠. 와. 와. 진짜. 아, 누나, 너 진짜 노래 다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누나, 너 노래 너무 잘해. 와. 자, 이렇게 해서, 자, 1라운드 개사 미션입니다, 개사 미션. 아, 이게 근데, 이렇게 좀, 1라운드 이거, 이 글씨체가 너무 안 이쁘다 해서 내가 좀 이게 하나씩 띄워놓으면 좋겠는데, 밑에다가. 이게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유동인 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일단 투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초입니다. 20초. 자,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자, 투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근데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해요. 특히 요즘에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와, 이게 뭐 어렵네요. 어려워요. 지금 이 투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지. 네. 어려워요. 두 분 다 감정선은 뭐 최고네요, 최고. 20년 차 가수가 들었을 때도 최고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참여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자, 점수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고 아직 잠깐만요. 누나가 잠깐만 아직 보이지 않고 누나가 아까 팻말 어디 갔죠? 여기요. 자, 여기서 5점을 누구한테 줄지. 리누냐 정명규냐. 자, 5점이 플러스 됩니다. 자, 진짜 저희 점수 안 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더 점수를 5점을 더 줄지. 가운데로 좀 와야 더 이쁘게 나옵니다. 자, 3, 2, 1. 정명규씨에게 5점을 더 줬습니다. 자, 얼른 거 풀어주시고. 자, 과연 리누씨의 점수는 53.3점이 나왔네요. 53.3점이 나왔습니다. 만족에. 만족에 53.3점. 염전이네. 자, 많은 분들이 뭐 채팅창에서 아까부터 뭐 그냥 계사가 좀 잘못됐다. 계사가. 저는 뭐 계사보다는 사실, 우리, 리누 씨는 사실 가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노래하는 스타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조금 뒤로 밀어부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스타일을 본인 스타일을 조금 내려놓고 불렀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선곡이 약간 본인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선곡이 어울리다. 네. 노래는 솔직히 잘하는 것도 좋은데. 노래를 잘하는 거는 그건 뭐 두 말하면 잔소리인 거고. 예. 선곡이 진짜 중요하잖아. 자기랑 진짜 어울리는.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1라운드가 벌써 1라운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정명규 씨가 88.7점을 받았는데 5점을 받아서 93.7점이 되었고 리누 씨가 53.3점 1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오마주 미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가수 또는 롤모델인 가수의 노래를 선택하여 부르는 미션입니다. 자, 오마주, 존경하는 가수. 네. 누나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수 데뷔하기 전에 박미경 선배님의 노래로 가요제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가수로서 그 댄스곡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또 미경 언니가 굉장히 고음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박미경 선배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가요제에서도 박미경 선배님 노래 많이 불렀었고, 그리고 가수가 돼서도 이브의 경고를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미경 언니를 많이 좋아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또 이게 한 수 들려주시자고 싶은데 더 이 끝나고 나면 뭐야 이 새끼 이럴까봐 못하겠고. 자,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누나한테도 추억이란 게 있다고 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게 진행이 이게 좀 바로 스무스하게 타이트하게 하면 좋은데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놓치고 갔던 부분인데 누나에게도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팬심. 내가 알기로는 이제 김원준 씨. 네, 제가 김원준 오빠의 인천 팬클럽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원준 씨의 고등학교 시절에 김원준의 인천 지부 팬클럽 회장까지 달았던. 네. 지금도 김원준 씨 얼굴을 보면은 가슴이 설렐 정도로 떨린다고 밝히던데. 약간 막 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아직도 저한테는 우상이죠. 굉장히. 그때 제가 김원준 선배님을 좋아했던 거는 가장 큰 건 팬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꼭 팬미팅을 하고
그 막 많은 팬들이 있는데도 일일이 다 인사해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근데 대신 조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할 때는 후레쉬를 너무 터뜨리니까 이제 눈이 조금 오빠가 안 좋으시니까 아 미안한데 후레쉬는 좀 안 터뜨렸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팬들한테도 정중하게 부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저도 그런 걸 배우고 저도 이제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우리 팬이 생겼을 때 아 나도 오빠한테 그런 걸 배웠으니까 우리 팬들한테 팬이 많진 않지만 우리 팬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아 배우자 남순아 나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달라 해서 일일이 다 찍어주고 하면은 뒷담 까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그 나는 사진을 공연할 때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일부러 부탁을 해. 뭐라고? 내가 꼭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나온 사진, 굴욕 사진 같은 거는 본인 혼자만 보라고. 어. SNS나 어디 올릴 때는 꼭 잘 나온 것만 올려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고 이상하게 나온 사진 잘 안 올려. 나는 그냥 올려. 나는 일부러 이러 남자들이 찍어달라 하잖아? 이러고 찍고. 그러니까 욕먹지. 여자들이 찍어달라면. 이렇게 깜찍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찍지. 근데 누나 본명이 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대? 이지선. 어, 근데 그 김원준 씨가 그 정도 지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엄청나다네. 내가 굉장히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분들은 나를 지선이라고 부르지 아직도. 원준 오빠도 지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연예인 중에는 차태현 씨도 지선이라고 부르고 김종국 씨도 지선이라고 부르지. 나도 앞으로 지선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 근데 우리 부모님도 신이라고 불러. 아니 그 신지 아 왜 신지 근데 나 이거 좀 너무 잡아봐서 미안합니다. 신지가 왜 신지로 지어진 건지 나는 잘 몰라. 아 이름 내가 지은 건데 많은 분들이 에반게리온의 신지가 있다며. 근데 나는 몰랐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우리 사무실에서 그때 김지선 언니 개그맨 김지선 언니가 그 서태순과 아이돌로 막 활동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그게 살짝 혼성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름이 너무 흔하고 김지선 언니 생각이 나니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선자를 빼고 이지라고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때 또 베이비복스의 이지 언니가 있었어. 그래서 지로 끝나는 건 좋은데 앞에 성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신자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지가 됐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야.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와. 근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김어주 씨가 지금 결혼 안 했죠? 애를 낳으셨는데. 아, 미안합니다. 좀 딸바보.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일단 남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자,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은. 아니, 너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자.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들어왔고, 박미연 씨. 박미연 씨. 롤모델이라고 뽑아주셨는데. 자. 2라운드는 오마주. 오마주. 자기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가수 롤모델인 사람의 노래를 준비, 어떤 걸 준비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는 활약 올려주시고, 신지 이쁘다, 신지 잘해준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또한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네. 자, 들어오세요. 네. 리누 씨, 들어오시고. 자, 2라운드에는 노래를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어떤 기대된다. 분을 존경하는지 볼게요. 정병규 씨가 왜냐면 그걸 보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보겠습니다. 자, 정병규 씨가 존경한 롤모델은 과연 인정? 인정. 내가 볼 때 우리 명규 씨는 자기가 뭘 하면 잘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래들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 오. 이게 그래. 야. 이게 대단하네. 성공이 좋았다. 자기가 뭘 하는지 안다. 오케이. 그러면 과연 신지 누나가 이렇게 높이 평가할 정도의 노래를 과연 우리에게 들려줄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그치. 이어폰 필수하세요. 이어폰 집에 있는 거 다 찾아가 좀 빨리 이어폰 끼세요. 그래야 더 음질 좋습니다. 맞아. 이게 자. 그냥 듣는 거랑 달라. 자, 그럼
왜 존경하는지 뭐 간단하게. 예, 아, 예, 박효신님은 네, 어떤 노래를 받아도 그 감정을 잘 살리고 가사에 따라 자기에 맞게 자기 노래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네, 그렇죠.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롤모델로 어떤 노래든 자기 스타일로 네. 효과를 하는 거야. 누굴 흉내를 안 내고 네. 그 영상 유튜브에서 봤어. 어. 네, 유튜브에서 그게 대박인 거거든. 원곡 다 씹어먹는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대단해. 김나박이.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정명규 씨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죠. 허스키한 보이스. 꼭 박효신 씨를 따라하는 느낌이 아닌 본인 스타일로 꼭 불렀으면 좋겠어. 그럼 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자 김바오 숨. 너처럼 오늘 같은 날
오졌다. 장난 아니네. 자, 여태 지금 2라운드 오마주 미션 정명규 씨가 존경하는 박효신의 숨 들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0초만 하니까 많은 투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을 하기 전에 자, 오류가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좀 오류가 걸리네요. 투표가 오류가 걸릴 때가 있어요. 자, 투표 시작했습니다. 자, 20초 갑니다. 자, 맨날 채팅 부탁드리고요. 자, 누나 어떻게 들었죠? 일단 박효신 씨 흉내를 전혀 내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잘 불러줬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고음을 낸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맞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이 좋았다. 자, 20초가 끝났습니다. 자, 바로 점수 마감 하겠습니다. 한번 점수 맞춰보시겠어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지금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투표하기. 오케이. 네. 자, 바로 자, 3, 2, 1 점수 공개할게요. 야, 아니 너 되게 계속 후하게 봐도 그만큼 잘 불렀지만 80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83.7점을 받았네. 2라운드. 야, 이게 와, 나한테 지금 이거 하라 그러면 난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왜냐면 이 진짜 떨리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무대 울렁증이 한번 크게 오고 나서부터 발라드를 못 하거든. 아직도 무대에서 너무 떨려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발라드를 저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부르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멋있지. 나도 얼른 극복해야 될 텐데. 나도 좀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한때 우울증으로 무대 울렁증 등으로 고생하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홍진영 씨. 홍지영 누나의 도움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랬지. 뭐 소속사 뭐 사장님의 뭐 소개로 뭐 홍지영 씨 소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이게 뭐 홍지영 씨와 이제 친분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누구나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슬럼프. 그치.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무대에서 할 때 그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굉장히 속상했던 거지. 이제 슬슬 극복해 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렵지 않게 무대에서 노래를 또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오케이. 자, 신지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자, 감성 좋았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자, 2라운드. 자, 다음 리누 씨가 준비되어 대기하고 있습니다.